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일성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이제 뭐 토목공사라든가 건축, 녹지조성 사업 등의 어떤 조경공사, 또 아파트 분양 사업 등 을 영위하는 종합건설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트로일이라든가 온클래스 같은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을 다시 한번 이제 집중하는 이유 중에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일단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재건축 관련 주로 꼽히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오랫동안 좀 쌓아온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은 특히 이런 영업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건설 실적들을 바탕으로 정부 SOC 건설이나 재개발 건축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건설사들보다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최근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8월 11일 최근에 이 국토교통부 이런 장관, 그 원희룡 장관이 8월 10일 정도쯤 전후로 해서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이 주택 공급 대책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중소형 건설사 이 섹터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발표 전으로 우리가 이벤트적인 관점으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어떤 주목받을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서울시에 이 오세훈 시장이 임대주택, 특히 이런 공급 의지가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와 함께 이 관련수에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싱가포르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공부를 했고, 지난 4월에 사실 임대주택 3대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었고, 기존 임대주택에서 좀 재건축 방향으로 좀 돌리면서 도심이라든가 역세권 중심으로 이런 품질이 좋고 저렴한 이런 임대주택들을 이 공급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성건설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말에서 7월까지 좀 넘어오면서 이 회사들 일성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런 투기 과열, 이런 지역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시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요 발표 즈음에서 어떤 기대감과 함께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한번 한 차례 좀 상승 흐름 나타냈다가 한 달여간 지금 기간 조정을 나타내고 이번 주부터 일성건설이라든가 범양건요 그리고 이런 중소건설사들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체크됐고 일성건설 최근에 이제 웨인렐스에 집중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3,900원을 기준으로 매수 유효하고요. 손절가는 3,350원.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 단기 1차적인 이 저항선, 이 단기 목표가는 이 4,500원 부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일성건설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